Thank you.
위로 십자가에 모인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셔 할로요 할수도 구세주의 구속하시 눈은 내와 그신 사람 찬송하고 살아오시면서 혹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시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깔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했을 때 이러한 상처를 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형제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멸감, 무시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났는데도 성장 과정에서 같은 형제인데도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 신분도 지위도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형제인데도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나는 상대적으로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베풀었는데 그 친구가 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아닌 장성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님 보실 때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녀를 볼 때는 같은 자녀인데도 다른 형제는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없는 그 형제와 상대적으로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 좌절감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말 한마디 내 아픈 상처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취업을 하려면 세상 조건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을 불렀다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위대하게 서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서셔야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서셔야 될 것입니다. 문벌, 다시 말해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서셔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자, 능한 자가 세상 사람은 필요한데 하나님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택하십니까? 약한 자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약한 자. 슬기로운 사람을 서셔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을 서셔야 되는데 약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8절에는 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사람, 천한 것이라 했습니다. 천한 것, 그리고 멸시 받는 사람, 그리고 없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린 때로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그렇게 뭐 특별한 문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멸시받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 가족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나는 별로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세계인들이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신사 나라라고 말합니다. 또 영국을 가리켜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영국의 이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영국인은 밤이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 영국은 저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천에 해가 떠 있듯이 영국은 성성장구하고 번성할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7세기까지는 이 영국은 어떤 나라로 불려졌습니까? 세계인들이 해적의 나라라 했습니다. 해적, 정반대입니다. 영국을 가리켜서 17세기에는 해적이라 했습니다. 해적의 나라. 해적의 나라가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해적의 나라로 부른 것은 영국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지나가는 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약탈했습니다. 강탈했습니다. 남의 물건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어서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는 신사의 나라, 해적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나라는 놀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세계에서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고 정치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알렉산더 리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 이 여인은 역사에 보게 되면 언제 태어났냐면 1819년 5월 24일 날 이 여인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837년 6월 20일 날 6월 20일 18세 나이에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 여왕으로 즉위한 이 여인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영국 전 역사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이때가 영국 역사, 전 역사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완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왕이 왕이 오르고 난 후에 의회 민주주의,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최초의 왕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속출했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여왕에 오르면서 실업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경제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아일랜드,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홍콩까지 영국에서 점령했다가 반환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빅토리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비인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에 오르기 전 영국을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 윌리엄 4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바로 1837년 6월 20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영국 왕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때의 윌리엄 4세기는 친척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설아의 자녀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이 왕실에서는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바로 이 알렉산더리나 빅토리아 여왕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빅토리아는 18살이면서 그는 두메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한 가정교사 밑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올랐을 때에 모두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다닐 그런 나이에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두메 산골에서만 자란 저 어린 소녀가 정치를 모르고 국방을 모르고 그리고 경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이런 편견과 기우가 산산이 부서져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빅토리아 이 여인이 왕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경제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바다에 나가서 해적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가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면담을 할 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단기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한 가지 분야가 아닌 국방,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놀라운 급성장을 이룬 배경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마주 앉아서 대담을 하던 빅토리아 여왕이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은 손때가 잔뜩 묻은 너덜너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들고 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으로 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이 소녀가 여왕이 되었다는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저에게 영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영국의 성공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왕께서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으신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던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심 깊으신 분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밤이 와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한 번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로지 기도로 정치를 이끌었고 기도로 경제를 이끌었고 기도로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가장 막강한 64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빅토리아 여왕은 최고의 여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 빅토리아. 오늘 우리는 빅토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토리아를 우리가 존경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두메산골에서 18세까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빅토리아 여인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빅토리아 소녀를 영국 여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속에 보게 되면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친구까지 무시하고 배신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한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가정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갑자기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6절 말씀과 창세기 37장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은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별과 달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젊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꿈을 주셨구나,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인하여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까지 것이 무슨 그런 꿈대로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또 이 꿈 이야기를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듣고 하는 말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역시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까지 지어 입혀주었던 그런 아버지였지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저게 절합디다, 곡식단들이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는 말이 너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가 나한테 절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이 아들을 대단하게 나무랬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아스팔트 길에 달릴 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시궁창 같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던 노예이며 죄수였던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갇혀있고 열악합니다. 내가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나, 내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끌어올리셔서 요셉같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들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은 17세 때에 꿈을 주셨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을 대조하면 하나님은 청소년,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이 상관없이 사람을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 80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이 80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자기 재물이라고는 재산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 이 사람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나이 80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그는 1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명을 하십니다. 지명을 하신 그 지명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엘상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고 이 다윗의 집인 그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형들인 일곱 명은 준수한 사람들이었고 기골이 장대했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빼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이 이새라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새의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묻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해버렸을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을 제외시켰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들 죽이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 아이를 밖에다 두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좀 더 우리가 참고로 이때 상황이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편 38편 11절에는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아주 대단히 슬픈 노래입니다. 상처의 노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크게 하세요.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여기 멀리, 친구들이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상처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친척들마저 멀리 서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에게는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객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그네 취급받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설다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친척들마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나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를 상처 주고 떠나간 사람들, 좋은 관계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결같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빅토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모습 속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약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씀은 너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오늘 여러분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38년이란 세월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많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있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이 늘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혀 뜻밖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38년 동안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부모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38년이라는 고통은 주변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일가친척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주변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를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어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서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어라. 자리 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아파서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자리를 들으라는 것은 너는 다시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어.
자리를 덜어라 했습니다. 그 자리 청산하고 너는 그 고통의 자리에 돌아갈 일 없어.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행형이에요. 걸어가라.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모든 병석을 다 털어버리고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